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잠수함 업체가 천연 기념물인 서귀포 문섬 일대를 훼손해온 것이 확인돼 논란이 일었는데요. 운항 허가의 근거가 된 보고서가 허위로 작성됐다는 수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하은 기자입니다. 세계 최대의 연산호 군락지로 꼽히는 서귀포시 문섬. 그런데 산호는 온데간데 없고 암벽 곳곳에는 무언가의 긁힌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암벽 표면이 아예 떨어져 나가 있기도 합니다. 한 관광 잠수함 업체가 지난 1988년부터 34년 동안 영업을 하며 훼손한 곳으로 드러나 지난달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가 그동안 천연 보호구역을 훼손하고도 버젓이 영업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해경 수사에서 밝혀졌습니다. 운항 연장 심의를 받기 위해 문화재위원회에 제출된 보고서가 허위로 꾸며졌다는 겁니다. 허위 보고서를 작성해 준건 문화재위원회 천연기념물분과 전문위원인 한 대학 교수. 해당 교수는 최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해경은 교수가 사실상 준공무원에 해당하는 전문위원회 권위를 이용해 용역을 체결했고 업체가 연장 심의에 통과할 수 있도록 허위로 보고서를 작성해줬다고 보고 있습니다. 업체에 유리한 의견을 문화재위원회에 제시했고, 그러면서 관광 잠수함 운항 허가가 의결되도록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거든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한편 해당 교수 측은 뇌물수수와 허위 용역 보고서 작성 혐의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해당 관광 잠수함 업체의 운항 기간이 올해 말로 종료되는 가운데 올 하반기 잠수함 운항 연장에 대한 재심의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하은입니다. 제주시 내 상가 건물에서 천장이 갑자기 무너져 내리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직전 이상한 조짐을 느낀 상인들이 재빨리 대피하면서 다행히 큰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한창 영업 중인 대낮에 벌어진 아찔한 사고였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제주 시내 상가 건물 안이 마치 폭격을 맞은 듯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천장의 석고보드가 갑자기 무너져 내리면서 점포들을 덮친 것입니다. 무너진 천장은 골조를 앙상하게 드러냈고 전기 배선들도 곳곳에 축 늘어져 있습니다. 제주시 연동 로얄 쇼핑센터 1층에서 천장 붕괴 사고가 발생한 것은 오후 3시쯤이었습니다. 사고 발생 20여 분 전부터 이상한 소리가 나기 시작하더니 점포 20개의 천장 석고보드 330제곱미터가 한꺼번에 무너졌습니다. 툭툭툭 치는 거 뭔가 끊어지는 소리 뚝뚝뚝 이렇게 하면서 서서히 서서히 이제 무너지면서 천장에서 이런 하얀 거뭐 이게 하나씩 둘씩 떨어졌어요, 거기에서. 그러면서 이제 무너진 거거든요. 사고 당시 건물 안에는 상인과 손님 10여 명이 있었습니다. 순간적으로 밖으로 뛰어나가거나 가구 밑에 몸을 숨겨 큰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일부는 타박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그 안에 위에 석고보드가 도미노식으로 쫙 무너지면서 와서 튀어나갔는데 순간적으로 석고보드가 하늘에서 떨어져서 나 머리를 쳤고 근데 나는 그냥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았고. 사고가 난 건물은 지난 1992년 준공됐고 제주시가 최근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을 한다며 천장에 에어컨을 설치해 줬습니다. 상인들은 에어컨을 설치한 부분이 집중적으로 무너졌다며 지난주에 준공된 공사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제 이 사람들이 석고 위로 가서 공사도 하고 뭘 하면서 석고 부분이 약해졌던 거예요. 어디가 석고 부분이 약해져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 석고 전체가 내려앉게 된 거예요.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고 제주시도 공사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인우입니다. 축산 악취 기준을 초과한 농장에 제주시가 과징금을 부과했다가 행정소송에서 줄줄이 패소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축산업자와 행정 사이에 분쟁이 끊이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쟁점을 살펴봤습니다. 홍수현 기자입니다. 악취 허용 기준을 초과했다며 제주시로부터 4천여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한 안철수 씨.
최근 1심에서 이겼지만 악취 측정 지점에 대한 혼란은 여전합니다. 악취관리센터가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관측 지점에서 측정하면 기준치를 넘지 않지만 단속 측정은 다른 곳에서 이뤄져 기준을 초과했기 때문입니다. 평소 농장에서 관리 기준으로 삼는 악취 수치가 정작 단속 기준은 아닌 셈입니다. 애매한 냄새 저감 관리 매뉴얼도 분쟁 소지입니다. 1차 단속에서 적발된 농장에는 개선 명령이 내려지고 재검사에서도 기준치를 넘으면 사용 중지 처분이 내려지는데 농장별 개선 지침 없이 청결 관리 위주의 매뉴얼이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분쟁 소지가 가장 큰 것은 적용 법률입니다. 일반적으로 악취 발생 사업장에 대한 단속은 악취 방지법을 적용하는데 제주도는 축산 농장의 악취는 처벌 기준이 강한 가축분유법을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가축분유법을 적용하면 제주특별법 조례에 따라 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농장에 경고 없이 2개월의 사용 중지 명령이 내려집니다. 저기도 냄새가 아주 심하게 나고 우리도 아주 냄새가 심하게 나. 그러면 냄새 나는 정도에 따른 처벌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 가축분유법, 그거는 축산을 하는 사람만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이에 대해 제주시는 측정 지점은 법원도 문제가 없다고 판시했고 농장마다 다른 개선 명령 지침을 내리면 또 다른 형평성 문제를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또 법 적용은 특별법 제정 취지를 고려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제주의 특성에 맞게 그 관리가 엄격하게 지금 되어 있거든요. 이거를 특별법이 아닌 개별법인 악취방지법으로 한다면은 이 특별법이 제정이 취지가 조금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난해 9월 1심에서 진 농장 측마저 항소하고 최근엔 1차 개선 명령부터 부당하다는 소장이 접수되는 등 행정소송이 줄을 이으면서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수현입니다. 채소 재배는 바닥에 쭈그리고 앉아 일을 해야 해서 고령화된 농가에서는 쉽지가 않습니다. 서서 농사를 짓고 스마트폰으로 원격 제어가 가능한 스마트팜 시설을 제주의 한 농가가 직접 개발했다고 하는데요. 현장을 이따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휴대전화 어플로 작동 버튼을 누르자 온실 환풍기가 돌아갑니다. 온도와 습도도 자동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상추가 자라는 곳은 바닥이 아니라 허리 높이로 올라왔습니다. 이 스마트팜 시설은 수확할 때 옆으로 밀면서 작업 공간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 토지에서 재배하는 농가보다 재배 면적이 1.5배가량 넓습니다. 작업하기는 쉬워지고 재배 면적을 늘려 수확량까지 높일 수 있는데 농가에서 직접 개발했습니다. 이렇게 입식 재배를 하게 되면 일하는 사람을 쉽게 구할 수가 있다는 점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는 직접 실증 농장을 만들어가지고 여기서 각종 장치들을 다 테스트하고 그다음 재배까지. 교체가 가능한 화분을 재배해 온도와 습도를 자동으로 조절하면 한 해 6번까지 수확할 수 있습니다. 특히 수요가 많은 여름 휴가철에도 안정적인 수확이 가능한데 다른 채소 재배 농가들도 관심을 갖는 이유입니다. 거름을 주고 또 비료를 주고 영양분을 주는 것도 한계가 있거든요. 하지만 양액 재배를 통해서 스마트 재배가 이루어지면 그때 필요에 따라서 양액을 주입할 수 있기 때문에 성장 속도가 빠르겠죠. 그러다 보면 수확량이 이제 많아지는 거죠. 장점이 많은 기술이지만 어르신들에게는 사용이 어렵고 초기 비용 부담으로 도입률은 낮은 상황. 농업기술진흥원은 개발비와 사업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딸기 등 다양한 작물들의 스마트팜을 적용하여서 농촌 일손 부족 및 이제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제주도뿐만 아니라 육지 쪽에 보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동력은 줄이고 수확량은 늘리는 스마트팜 기술. 고령화와 일손 부족에 시달리는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빗길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새벽부터 장마전선에 의해 발달한 저기압의 영향으로 제주도에 많은 비가 오고 있는데요. 서부 지역과 추자도를 제외한 제주도 전역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졌고 중산간 지역은 강풍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평화로와 산간도로는 가시거리도 200m 미만으로 좁혀져 있는데요. 아침 출근길 운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비구름대가 동해상으로 빠져나가면서 비는 오늘 오전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오전까지 제주에는 5에서 30mm 정도의 비가 가끔씩 오겠고요. 오후부터 소강상태에 접어들겠습니다. 금요일에 다시 장마전선이 북상하면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오후부터는 맑은 날씨를 보일 텐데요.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정도까지 올라서 무척 후텁지근하겠습니다. 아침 현재 기온 보시면 서귀포와 성산은 25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제주 24도 보이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부 지역 26도, 그 밖의 지역은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도서 지역도 낮부터 차차 맑은 날씨를 보이겠고 우도는 낮 기온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고온다습한 남풍의 영향으로 당분간 제주 전 해상에서 안개가 자욱하게 끼겠습니다. 제주도 남쪽 바깥 먼바다로는 물결이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도 맑고 무더운 날씨를 보이겠고요.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장맛비가 이어지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제주도와 경기도 소상공인연합회가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두 단체는 앞으로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를 통해 모인 기부금이 영세 소상공인들의 복리 증진 등을 위한 기금 사업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정책과 관광 교류, 농수특산물 직거래 분야 등에서도 업무를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민주노총의 총파업 투쟁이 오는 15일까지 2주 동안 진행되는 가운데 제주에서 차량 시위가 펼쳐졌습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어제 오전 11시부터 2시간 동안 제주 일원에서 차량 시위를 벌이며 노조 탄압 중단과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 최저임금 인상 등을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이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를 위한 회의를 열고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싸울 것을 결의했습니다. 위성곤 도당 위원장은 오염수 방출은 독극물을 버리는 행위로 유엔 해양법 협약 위반이라며 방류 계획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또 제주를 찾은 정청래 최고위원도 윤석열 정부는 일본 정부의 눈치를 보지 말고 우리 국민을 위해 책무를 다하라고 말했습니다. 제주공항을 중심으로 제주시 도심 지역을 연결하는 수소트램 노선안이 공개됐습니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제주에서 열린 수소트램 정책 포럼에서 제주공항에서 노형동과 제주항까지 일주도로와 연삼로를 거쳐 도련동까지 연결하는 네 가지 노선안이 담긴 사전 타당성 검토 용역 중간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제주도는 오는 9월쯤 마무리되는 용역에서 타당성이 있다는 결론과 최종 노선안이 확정되면 트램 도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부동산 거래 감소 등의 영향으로 지방소득세 납부액이 줄었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올 들어 5월까지 지방소득세 납부액은 1,137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1% 줄었습니다. 특히 부동산 거래에 따른 양도소득분은 39.3% 줄었고 개인 납부분은 6.9%, 법인분도 3.6% 줄었습니다. 지난달 제주 지역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대로 떨어지면서 12개월 연속 둔화세를 보였습니다. 통계청 제주사무소가 발표한 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제주 지역 소비자 물가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1.5% 오르며 2년 4개월 만에 가장 낮았습니다. 그러나 전기 가스요금은 4월 이후 석 달 연속 20% 넘게 상승세를 기록했고 소비자 체감도가 높은 신선식품지수도 6.1% 상승했습니다. 지난달부터 코로나19 격리 의무와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가운데 확진자가 급증했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달 확진자는 11,500여 명으로 한 달 전보다 44% 늘었고 지난 1월 13,700여 명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제주도는 더위와 장마로 실내에 머무는 시간이 늘었고 냉방기 사용으로 환기가 부족해지면서 확진자가 늘어난 걸로 추정했습니다. 불량 비료를 만들어 시중에 유통한 업자들에게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처해졌습니다.
제주지방법원 강민수 판사는 비료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비료생산업 대표 등 5명에게 징역 6개월에서 2년에, 집행유예 1년에서 3년에 각각 선고하고 벌금 300만 원에서 600만 원을 내렸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5월부터 1년 6개월여 동안 저가 원료로 불량 비료 46만여 포대를 만들어 농협 등에 팔아 50여억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포구에서 운전 연습을 하던 차량이 바다로 추락해 2명이 다쳤습니다. 어제 오후 2시 20분쯤 제주시 구좌읍 세화포구에서 SUV 차량이 정박 중이던 어선을 들이받고 바다로 추락했습니다. 차에 타고 있던 60대 남녀는 창문을 통해 탈출한 뒤 병원으로 이송됐는데 해경은 운전 연습을 하다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을 밟았다는 말에 따라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수요일 아침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